안녕하세요. 보유코리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경남 고성에 설치한 사의 9.6창고 하우스 작업 영상입니다. 옵션으로는 샤시도어, 샤시창문, 난로연통, 환풍기가 추가되었고 피복자는 벽역보온재, 비닐, 차광막순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일반 비닐하우스 출입문으로 하시게 되면 틈이 많아서 벌레 유입이 많은데요. 샤시도어와 샤시창문을 추가하시면 벌레 유입을 막을 수 있어 편합니다. 해당 현장 주인분께서도 벌레를 싫어하셔서 모두 샤시도어와 샤시창문으로 작업하셨습니다. 벌레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께서는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산촌 생활하시면 두더지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는 등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는 하니 주변에도 많이 여쭤보시고 신중하게 고민해 보신 다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벌레 막는 창고 하우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더욱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어느새 따스한 4월이 다가왔는데 4월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